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은 2020년 제3회 전기기사 기출 문제예요. 자, 과목은 전력공학이고, 자, 전력공학 3회 요 기출 문제 20문제 차례로 1번 문제 볼까요? 요 1번 문제는 기본적인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아주 손쉽게 계산할 수 있던 계산 문제예요. 그죠? 소울헥타야, 소울헥타. 소울헥타에서 한 상의 대지 정전 용량이 0.5 마이크로 패럿, 주파수 60Hz인 삼성 송도선이 있다. 이 선로에 소울렉터를 설치한다면 소울렉터의 공진 리액턴스는 약몇 옴이면 되겠는가? 그죠? 네. 자, 아주 기본적인 내용. 삼상에서 소울렉터 접지 방식 개념도. 자, A상, B상, C상이면 뭐가 있어요? 각상별로 각상의 선과 대지 간의 대지용량이 있죠. 그죠? 이렇게 대지용량이 있을 거예요. 요 각각의 대지용량을 갖다 우리가 전부 다 C라고 하는 거죠. 요 대용량 C에 흐르는 진학조를 갖다가 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라 소리액터 달잖아요. 오메가 L을 추가로 다는 거죠. 그러면 일선 진학사고 났을 때요 진학조류가 이렇게 흐르고 콘덴시 통해서 이렇게 흐르니까 얘가 바로 병렬공진 원리죠. 그 소울리액터 병렬공진 원리, 소울리액터 XL, 즉 오메가 L을 얼만큼 달아야 되느냐. 근데 요 대중량 C가 3개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게 아니고 삼상에 대한 대중량 C, 3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 문제 풀이의 가장 중요한 공식은 바로 이 소울리액터 용량, 오메가 L 이퀄 3 오메가 C분의 1. 그러니까 문제 풀이는 상당히 쉬웠던 문제야. 그죠? 예. 자, 요 1번 문제 풀면서 소울렉터에서 소울에 접지할 때 소울렉터 용량은 얼만큼이 필요한가? 그쵸? 예. 그다음에 문제에서 변압기 내부 리액턴스는 없어요. 그죠? 예. 그거 고려하지 않으면 돼.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그럼 3 오메가 2파이 F 주파수가 60Hz. 오메가 산출했고 C는요. C는 한 상의 대지 용량이 0.5 마이크로 패럿이니까 0.5 곱하기 10의 마이너 6승이 되는 거죠. 마이크로 패럿이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이걸 계산하면 몇 나오냐면 1768.4 나와요. 1768.45. 근데 보기에 1768.45이 없어요. 약 1768.45이면 약 1775옴이라고 우리가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 3번에 1775옴이더라. 그래서 문제 1번은 그렇게 난이도가 어려운 편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요 소울에다 용량 관련식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2번 문제는 표표과야. 이 표표과는 전력과학뿐만 아니고 전기기기, 회로이론, 전자학에서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죠? 표표과가 뭐죠? 표표과가 전선이 있으면, 그죠? 전선이 있으면 여기에 전류 흘렸을 때이 전류가 전선 단면적에 골고루 흐르는 게 아니고 자석의 영향을 받아서 전선 표면 쪽으로 중심부 쪽보다는 전선 표면 쪽으로 전류 밀도가 높게 흐르는 현상. 그죠? 예. 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전선의 바깥쪽 표면 쪽으로 많이 흐른다. 표피.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표현상이야. 그럼 표현상 영향을 갖다 산출할 때 우리가 요 두께, 전류가 주로 흐르는 두께, 얘를 갖다 우리가 표피 두께라고 하는 거죠. 표피 두께 구하는 식은요. 표피 두께 구하는 식은 델타 이퀄 루트 파이 FK 뷰분의 역수. 이게 바로 표피 두께란 말이야. 그럼 이 표피 두께는요, 관계 있는 게, 주파수 F. 주파수 F가, 클수록, 주파수 F가 클수록 표피 두께는, 전류가 흐르는 두께는, 그죠? 더, 작아진다, 얇아진다. 즉, 주파수가 클수록 표피 두께가 더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두 번째. K가 뭐예요? K
K가 전선의 도전율, 도전성. 도전율 K가 클수록 당연히 마찬가지로 FK 뮤니까 똑같은 의미에서 표피 두께 델타는 당연히 같이 작아진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가 뮤가 뭐죠? 여기는 자격 대비였던 거. 바로 자속의 투자율. 투자율 뮤가 역시 클수록 마찬가지로 표피 두께 델타는 당연히 작아진다. 근데 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될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주포가 커질수록 도전율이 클수록 투자율이 클수록 표피 두께가 작아진다. 아, 주파수 F, 도전율 K, 투자율 뮤는 표피 현상과 반비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는 분명히 표피 두께야. 그죠? 네. 즉, 이게 중요한 거죠. 표피 두께가 표피 두께가 작아질수록, 그럼 표피 두께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전류가 흐르는 면적이 점점 좁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바깥쪽으로 자꾸 밀려난다는 얘기거든요. 표피 두께 델타가 작아질수록 기본적인 표피 현상, 표피 효과 내지 다른 말로 표피 현상은, 표피 효과나 표피 현상은 더욱더 약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거지. 심해진다. 그러니까는 요 문제 풀이할 때 조심할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분명히 문제 2번을 다시 읽어보면 표피 두께를 물어본 게 아니고 표피 현상, 즉 표피 효과를 물어봤단 말이야. 즉 물어본 대상이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바로 이걸 물어본 거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거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그러면 주파수가 커질수록, 도전율이 커질수록, 투자율이 커질수록 표피 현상은 표피 두께가 더 얇아지니까 얘들이 다 커질수록 표피 효과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최종적으로 요 내용을 갖다 종합해보면 만약에 문제에서 표피 두께, 그러니까 문제가 뭘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틀려지는 거죠. 표피 두께 쪽을 물어봤느냐 아니면은 두 번째가 표피 효과 내지는 표피 현상 이걸 물어봤느냐. 그죠? 표피 두께를 물어보면은 어떻게 돼요? 주파수 F, 그 다음에 도전율 K, 세 번째 투자율 뮤. 표피 두께와 주파수, 도전율, 뮤는요. 이 식 자체를 갖다가 해석한다는 거죠. F, K, 뮤하고 무슨 관계? 얘하고는 반비례 관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분명히 표피 효과 쪽을 물어본 거지. 그러면 반대로 해석을 해줘야죠. 따라서 이때는 주파수 F,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전율 K, 세 번째 투자율 뮤. 얘는 어떤 관계였어요? 주파수가 커질수록, 도전율 커질수록, 투자율 커질수록 표피 현상은 더 심해지니까, 같이 커지니까 얘는 비례관계다. 비례한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해야지 이게 올바른 해석법이죠. 즉,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약간 혼동을 일으킬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개 인자의 관계는 문제에서 표피 두께를 물어봤느냐, 문제에서 표피 효과를 물었느냐, 그것 따라서 완전 정반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는 표피 효과를 물어봤으니까 최종적인 결론 쪽을 물어본 거니까 사이에 두께를 물어본 게 아니고 정답은 뭐예요? 표피 효과는 주파수하고 비례한다는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죠. 2번, 3번, 4번은 다 반대로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